지면 선생님, 제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보고 그래. 작가님. 어. 아니, 교수님 말고 문혜리 작가님. 밥 좀 줘. 야! 무시하지 마. 아빠한테 안 간다 이거지? 아빠가 더 해로. 김현이요. 알아요? 모르면 무식한 거네. 평생 몰라도 돼요. 너 올해 안에 글 안 나오면 먹은 거 다 토해내야 돼. 못 봐주겠네, 제발. 아, 18만 원. 선생님이 왜 글이 안 되는지 아세요? 나 글 안 돼요? 제 작품 보셨어요? 아니. 죽이잖아. 죽여? 근데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니? 아들 왔어? 아빠는 바람 피울 사람이 없어서 엄마랑 바람 피냐? 생긴 건 느얼인데 어쩜 이렇게 멜로적이니? 저한테 푹 빠지셨군요. 아빠 몰랐어? 거지같이 뒷구절! 이건 좀 좋아했어. 자기야 사랑해. 아, 선생님. 왜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 뭐 남녀간에 왜? 너도 나중에 막 이혼해고 말아. 나가라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장르만 로맨스 환장 폭발 동거동락 무비 토크 라이브 진행을 맡은 저는 박경림입니다. 와우. 예. 자, 여러분. 바로 이번 주 수요일이요.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11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 모두가 기다렸던 전체 영화 예매율 1위! 장르만 로맨스입니다! 와우! 정말 많은 분들이 얼마나 기다린 영화입니까? 그래서 지금 뭐 날씨도 춥고 그리고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 마음 참 쌀쌀했었는데 그 추웠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영화 장르만 로맨스 그 기다렸던 마음을 예매율 1위라는 소식과 함께 예 저희에게 전해졌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저희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오늘 무비토크 라이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네이버 무비토크 라이브 전 세계에서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어디로? VM 무비 채널과 네이버 나우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벌써부터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이유영 씨 찐팬님이 지금 올려주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시사회에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리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소개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트로 꾹꾹 누르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1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위드 장르만 로맨스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또 특별한 이벤트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바로 예매율 1위를 기념하면서 예매권 1 플러스 1 500세트 한정 이벤트를 오늘 준비했거든요. 자, 지금 댓글창에 공지란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래 기다리셨어요. 케미 폭발하는 엄청난 말맛 무비 장르만 로맨스의 주역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매율 1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원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르만 로맨스에서 순무역을 맡은 김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나라 씨. 네, 안녕하세요. 장르만 로맨스에서 완벽주의 워킹맘 미애 역할을 맡은 오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르만 로맨스에서 7년째 슬럼프에 빠진 작가 현 역을 맡은 유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빈 씨. 네, 안녕하세요. 장르만 로맨스에서 이 현과 미애의 사춘기 아들 성경 역을 맡은 성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영 씨. 네, 안녕하세요. 4차원 이웃사촌 정원 역할을 연기한 이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진성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재 작가 지망생 유진 역을 맡은 무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진성 씨, 무비 토크 라이브는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매우
긴장도 되면서요. 그리고 또 믿겨지지도 않고 네, 감격스러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정확하게 믿겨지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정말 사실 9시 반이 넘은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이 시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해 주고 계세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한 시간 정말 재미있는 시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르만 로맨스, 평범하지 않은 로맨스로 얽힌 이들과 만나 일도 인생도 꼬여가는 베스트셀러 작가의 버라이어티한 사생활을 그린 영화입니다. 벌써부터 정말 웃음 빵빵 터졌다는 리뷰들, 소문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여섯 캐릭터가 얼마나 그 포텐이 터지는지 이 캐릭터들이 얼마나 호흡이 좋은지 저희가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한번 만나볼 텐데요. 일단 게임을 하려면 팀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팀도 나눠야 되고 상품과 벌칙이 걸려야겠죠. 네, 상품이 있어야지 열심히 하죠. 톤이 바뀌셨어요, 오늘 아저씨. 네. 네. 자, 일단 팀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 동시에 일어나서 앞으로 가셔서요. 자, 제비뽑기 지금 예. 판이 있는데요. 판이라기보다 예, 여기에 집게가 있는데 하나씩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위입니다. 저희가 전혀 이게 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골라서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자, 세 분은 무조건 같은 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원 씨 어느 팀입니까? 장르만 팀입니다. 장르만 팀입니다. 오나라 씨? 갈렸네요. 로맨스. 로맨스. 네. 장르만. 장르만. 일단 두 분 같은 팀. 와우. 와우. 이겼다. 이것이 리얼 게임. 자, 유빈 씨. 장르만. 자, 이렇게. 이겼다. 김희원, 유승용. 벌칙이 뭐죠? 성예빈.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벌칙은 마지막에 공개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개할 필요 없이. 예. 그렇죠. 로맨스 팀입니다. 진성 씨와 유영 씨 그리고 오나라 씨가 한 팀입니다. 네. 자리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자리는, 예? 자리는 저희가 네. 잠시 후에 교체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명 팀이 나눠졌고요.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팀이 있고 얼굴이 잿빛으로 바뀐 팀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팀이라고는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리면서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여섯 캐릭터들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 MBTI 영상 만나보시죠. 제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보고 그래. 왜 안 가? 니들은 다 알아! 봐!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봐도 뭐 전혀 말을 안 하네, 말을. 없답니다. 플랜을 좀 짜봤어. 어때? 환장하겠지? 환장하겠어. 아픈 줄. 생긴 건 누아른데. 이제 드시지요. 어쩜 이렇게 멜로적이니? 자기야, 나 수신 거부했지. 나 수신 거부 좀 풀어줘. 내가 오늘 너 참치 사줬다. 알았어. 미안해. 어이, 학원 가니? 너 학원 가는 거 아니지? 아무렇지 않게 알면 해줘야지. 아빠는 바람 피울 사람이 없어서 엄마랑 바람 피냐? 나가라고! 평생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진짜. 남 오늘 보도 평생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열정 안 했잖아요. 나 정말 장난하냐? 결혼 두 번 하셨죠? 죄송해요. 너 얼마나 썼다고 그래, 엄마? 이건 타이핑 치면 한 22페이지 정도 나올걸요? 넌! 쓰세요. 네, 와우. MBTI 캐릭터 영상을 보고 왔는데 저희가 지금 게임에 앞서서 모니터를 다 가려놨어요. 왜냐면 저게 이제 정답이 뜨거나 키워드들이 뜨기 때문에 그래갖고 저는 지금 생중계 들어왔는지 모르고 이렇게 보고 있었네요. 이렇게 저희가 철저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자, 그나저나 말이죠. 영상이 나가는 사이에 댓글로 아유 어떡하면 아직 게임도 하기 전인데 로맨스 팀이 이긴 것 같다고 지금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면 지금 보세요. 이글이글
어, 김희연 씨 표정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배색이 짙네요. 배색이 짙죠. 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자, 장르만 팀 세 분 오늘 그러고 보니까 의상 톤도 팀에 맞춰 온 것처럼. 오나라 씨가 지금 이 가슴에 흰색이 있잖아요. 네, 아 그러네요. 그리고 흰색. 오. 와, 이 기가 막힌데요. 자, 억지로 끼워 맞힌 느낌 아니에요? 억지로. 왜 블루를 입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서 팀을 소개할 테니까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르만 팀. 파이팅! 아, 좋아요. 벌써 안 맞고 있습니다. 자, 과연 로맨스 팀 잘 맞을까요? 로맨스 팀! 네. 자, 오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장 폭발.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무비토크 라이브에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기는 편 우리 편이라고 만돌양님이 지금 올려주고 계시고 운명인 것 같다고 오늘 무비토크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바로 케미 텔레파시 고요 속의 외침! 빠밤. 고요 속의 외침입니다. 이건 뭐 워낙에 많이 다들 아시는 게임이죠? 네, 김현 씨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헤드폰 끼고 하는 거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세 분 모두가 나오셔서 한 분은 문제를, 단어를 설명하시는 분, 한 분은 단어를 맞추는 분, 그리고 한 분은 단어장을 들어주시는 분인데요. 아. 자, 굉장히 맞추시는 분은 헤드폰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설명하시는 분은 절대 손을 써선 안 됩니다. 뒷짐을 지셔야 됩니다. 입 모양으로만. 아, 입 모양으로 행동도 네. 안 되고요. 안 되고 소리는 지르셔도 됩니다. 오. 네, 절대 이게 바디랭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손 불가고요. 2분 안에 가장 많은 키워드를 맞추는 팀이 우승입니다. 아, 지금 뭐 류승용 씨는 거의 제가 봤을 때 수능에 임하는,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인데요. 지금 거의 수험생의 눈빛이에요. 예. 엿 먹고 왔어요. 엿을 드시고 오셨어요. 네. 어, 좋은 징조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 말만 무비. 답습니다. 어느 팀 먼저 가시겠어요? 어, 그... 로맨스요. 로맨스 아니, 먼저 가시겠어요? 어르신부터 하시죠. 어르신 먼저. 어. 어떻게 어르신 먼저 가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먼저 로맨스부터 하겠습니다. 아니,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장르만 로맨스잖아요. 두 분 위로 위로합니다. 위로. 좋아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역시 오나라 씨. 로맨스. 그렇지, 그렇지. 성공 후공. 우리 후공이죠. 후공. 네, 후공 좋죠. 장르만 팀 나와주세요. 자. 그냥 시간 줄이기 위해서 먼저 나오지 그러셨어요. 그지? 예. 누가 문제를 출제하시겠습니까? 자, 출제자 네가... 약간 데시벨이 높으셔야 돼요. 그래, 출제자는 네가 해라, 네가. 그래, 자, 네가. 유빈 씨 그래, 네가 하고. 출제자 맞추시는 분 누굽니까? 여기가 잘... 자, 저... 김희연 씨 여기 서 주시면 돼요. 어디요? 예. 거기 그리고 거기 서서 제가 시작을 하면 넘겨 주시면 됩니다. 아직 아닙니다. 자, 헤드폰을 껴드려야 돼요. 김희연 씨 헤드폰을 쓰시고요. 네. 안 됩니다.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네. 만약에 제 이름이다, 박경림이다 그러면 진행자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쓰시죠. 자, 자 유빈 씨 자리 여기죠. 자, 음악 소리가 너무 정말 큰데요.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감독님. 감독님 이름이요. 자,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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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감명. 어? 저희 영화. 영화. 영화 감독님. 좋은지. 정답. 오. 자, 개봉일. 개봉. 아, 개봉하는 날짜. 뭐? 이거 어렵지. 개. 에. 개. 개. 개봉. 개버. 개봉. 개보. 개봉. 그 다음 개봉 날짜 패스 패스 개보 닭살. 자, 어. 자 다음 문제. 자 시간 죽 닭 닭 닭 치킨 달 달 닭 닭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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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김 튀김 어 무 닭다리
닭다 무닭 닭다 휙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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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예요? 넘어가요. 넘어갈게요. 넘어. 됐어. 아니요.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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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정원님 정원. 자 이제 35초 남았습니다. 이름 이유요. 정답. 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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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게임, 게임 카페 게임 앞에 자, 게임 앞에 컴퓨터 방 어? 컴 게임 앞에 두 분은 음악을 안 들어도 잘 못 맞추실 것 같은데요. 예.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없었어? 게임 10, 앞에 없었어? 5, 게임하는 4, 장소 3 4조? 넘어갈게요. 여기까지입니다. 끝났어요. 류승용 씨 류승용 씨 괜찮은데 아니, 헤드폰 몇 개 맞췄어요? 안 써도 안 들려. 안 보이고 자, 자 몇 개 맞힌 거예요? 몇 개 맞췄어요? 두 번째 맞췄어요. 자 로맨스 팀 나와주세요. 네, 우리 그러면 세 개만 맞추면 이기는 네, 거네요? 세 개만 맞추면 일단 하지만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예, 두 번씩 할 거예요. 자 오나라 씨가 설명하실 겁니까? 네, 제가 문제를 내고 직접적으로 단어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뒷짐 지시고요. 유영 씨가 들어주시면 됩니다. 한 발만 앞으로 나, 예 거기. 자 무진성 씨 마이크를 드시고요. 어머, 자 오나라 씨 무슨 지금 무슨 일이죠? 어 좋아요. 어 굉장히 신나는 어 수우파 음악이 나오고 있나 봐요. 예, 어, 좋아, 좋아요. 어 좋아. 어 안 돼 지금. 정답 춤. 네,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시작 시작해요. 시작. 어. 우리 영화 우리 영화 우리 영화 제목 손 안 됩니다. 손 손 손 손 왜 네, 그러세요? 우리 우리 영화 제목 네 우리 영화 제목 자 우리 영화 제목 우리 얘기해봐. 우리 영화 감독님 우리 영화 제목 절 좋아한다고요? 어 우리 어머. 영화 제목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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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영화 이제 안 들려? 절 좋아해요? 우리 패스 패스 자 아직 한 문제도 못 맞췄습니다. 어, 지금 장르만 팀 예, 화색이 돌고 있어요. 예. 뭐가 호흡이 잘 맞으면 호흡이 잘 맞으면 뭐가 터진다고 하지? 이렇게 오늘 뭐예요? 호흡이 잘 맞으면 뭐가 막 터진다고 하지? 지금 화가 터져나가고 있죠. 화가 오늘 뭐 하냐고요? 뭐가 막 터져 뭐가 막 터져! 뭐가 막 터져! 울어, 울어, 울어. 배우들끼리 호흡이 잘 맞으면 뭐가 막 터져! 나 화났어! 어? 그치? 왜 화나셨지? 뭐라고? 자, 통과. 자, 자. 와, 하나도 안 돼. 아, 너무 어려워, 우리 거. 꼬꼬꼬. 아, 다음 거. 자,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우리 영화에서 우리 영화에서 제일 예쁜 배우 어렵게 자기... 가시는 어려운 길 가시는 분이었어. 우리 영화에서 제일 예쁜 배우 우리 영화에서 제일 예쁜 사람 예쁜 예쁜 자 오 예쁜 사 3 5 오나라 아 정답 이것까지 해드릴게요. 이것까지 오나라 제일 예뻐 오나, 오, 오나라 이렇게 아 자 끝났어요? 끝났어요. 2부 끝났어. 그냥 나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 맞췄습니다. 오나라 하나밖에 못 맞췄어요. 하나, 네. 야 케미 와 하나도 안 자 썩내시면 안 돼. 생방송입니다. 자 오늘 뭐 하냐고 네. 자 다시 보기가 바로 뜨니까 꼭 다시 보기 두 분 보셨으면 좋겠고 와, 이제 정말 안 들립니다. 장르만 좀 다시 나오세요.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자 이번엔 누가 맞추시겠습니까? 누가 내실 거예요? 제가 설명할까요? 제가 아니, 네. 자 김희원 씨가 설명을 하고요. 자 이거 뭐로 하는 거야? 아 내가 말하는 거야. 네 음악 쓰시면 됩니다. 마이크 하나 드릴게요. 자 류승용 씨 마이크 드시고요. 준비하시고 2분 지금 현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안 들리시죠? 자 좋아요. 준비하시고 2분 시작
로맨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반칙 반칙 반칙. 자 다음. 자 장르만 로맨스. 어 정답. 여기 통과. 통과. 통과 통과. 아니 이거 나 김희윤. 정답. 어 잘하고 계세요. 내가 영화에서 어 우리 회사 사칙. 오픈마인드. 어 이걸 어디 음악 들려? 음악 나오는데? 제가 넘기고. 박경림. 정답. 대박. 대박. 어 살아났어 살아났어. 어 빨리. 잔망보소. 예. 통과. 자 55초 남았어요. 통과. 웬만한 건 다 통과예요. 예. 저기. 아. 감 통과. 야 그거 아니야 다시. 저기 35초 나랑 오나라랑 놀러 간대. 자전거 타고 나랑 오나라랑 자전거 탄대. 경포대 비밀 연애. 경포대 불륜. 경포대 거, 예, 호수. 경포대가 호수길. 무슨 도야? 경포대가 야, 무슨 도야? 경기도 10초. 강원도 아 맞아. 어. 경상도 반칙. 무슨 도야? 경 통과. 없습니다. 끝.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어. 이번에 근데 상당히 많이 맞췄어요. 몇 문제죠? 제가 강원도인데. 야, 이번에 네 문제나 맞추셨어요. 와,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 잘하는데요. 로맨스 팀이 분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이팅! 예. 화이팅! 한 문제밖에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 이유영 씨가 설명합니까? 자 문제를 출제합니다. 오나라 씨가 맞추시고요. 무진성 씨가 들어주십니다. 한 발 앞으로 여기 서 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헤드폰 껴주시고요. 좋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입을 짝짝. 네. 나라 잘하라고요? 아니요. 자, 정말 기대되는 게임입니다. 과연 6개 이상 맞추시면 우승입니다. 네, 고기 써주시면 되고요. 준비하시고 2분 시작! 페이스... 아, 아니지. 1등! 1! 힐! 등! 1! 등! 힐! 앙! 등! 힐! 앙! 작가! 힐. 어? 무슨 작가? 무진성? 무슨! 무진! 무... 작가! 어!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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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작가 앞에? 패스! 작가 앞에? 선배님! 이름? 류정여! 정답! 정답! 오, 딕션이? 예. 다른 배우! 무슨 배우? 성경! 성경이! 어, 성경이! 이름! 얘가 무슨 배우냐고? 성경이 이름! 자, 50초. 성경이 이름! 이름! 성경이 이름이 뭐지? 아니 성경이 이름이 뭐지? 야 너 이름이 뭐냐? 갑자기 안 떠올라. 잠깐만. 당황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성경이 이름이 자 이제 뭐지? 성유빈. 아 성유빈. 네. 성유빈. 네. 이거 원래 안 되지만 지금 어차피 질 것 같아요. 자. 생선. 뭐라고? 바다. 바다에. 바다에 갔어. 생선. 바다에 가서. 네. 이제 생선. 바다에 가서 춤춰. 자, 10초 남았습니다. 생선. 다시. 바다에. 패스. 받았어? 자, 끝났습니다. 성경. 성경. 어. 끝났어요. 참
생선치였어요. 바다 생선. 생선이 한 2만 종류 되는데. 아, 우리 유영 씨 진짜 고생하셨어요. 자. 아. 미안해, 못 알아들었어. 아니요, 근데 입모양을 정확하게 보셔서. 예. 네. 네. 아, 미안하다. 나 이름을 잠깐 까먹어서 너 이름이 뭐였지?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우승. 1라운드 최종 우승은 여러분 예측을 뛰어넘고 장르만 팀입니다. 세레모니 부탁드립니다. 세레모니. 축하. 와. 아, 이렇게 해서 장르만 팀. 지금 유빈 씨 소감 한마디. 아, 예. 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저희가 이겼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와. 지금 예. 아, 지금 무진성 씨. 아,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유빈 씨가 예. 승리를 얻고 상처를. 아, 예. 이름. 근데 몰라가지고. 이게 생방에 순식간에 게임을 할 때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아,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도 알던 예. 이름이 전혀 생각이 안 나. 성경이가 본명 같은 느낌 자꾸 들어가지고. 우리 예전에 그 항상 야119 번호 뭐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1라운드 우승팀은 장르만 팀이 승기를 가져갑니다. 아,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명승부였고요. 지금 댓글창에도 굉장히 크크크크크크 영화 본 사람들만 터질 수 있는 음악이라고. 아하, 예. 아, 맞죠. 오늘 예, 중간중간에 게임 끝나고 세레모니 음악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나라 언니 목 괜찮냐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나가지고 지금 제 성대모사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다 죽어. 다 죽어. 다 예. 죽어. 자, 좋습니다. 아, 내 배꼽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여러분. 자, 그럼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라운드. 지금 우리 로맨스 팀은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아직 게임이 두 개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자, 네. 2라운드는 바로 찰진 말맛 손맛. 빠밤. 자, 우리 사실 이 장르만 로맨스 하면 엄청난 매력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맛 아닙니까? 엄청난 말맛이 돋보이는 영화인데 오늘 그 말맛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손맛으로 저희가 지금 저 앞에는 시크릿 박스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만 보입니다. 저희는 모니터를 가려놨기 때문에 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각 팀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저 안을 손을 넣어서 물체를 1분 동안 만져보고 정확하게 뭔지를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촉감이 이게 손의 맛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만 맞출 수 있는 거죠. 저 안에 뭔가 막 살아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참치가 있을 수 있죠. 아, 참치. 참치가. 예예. 예. 자, 생선치 있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기고 있는 장르만 팀 성공 가시겠어요? 후공 가시겠어요? 성공해야죠. 성공 갑니까? 좋습니다. 세 분 중에 누가 가시겠어요? 김희연 씨 가시겠어요? 자, 지금 서로가 굉장히 선배님들 굉장히 자신 있게 할 줄 알았는데 무서우신가 봐요. 자, 성유빈 씨 갑시다. 자, 우리 사춘기 청소년으로 나온 우리 유빈 씨 1분 안에 본인의 촉각을 다 살리셔야 돼요. 이런 거 혹시 잘 하십니까, 게임? 안 해봤는데요. 예. 해봐야 알겠죠.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1분 준비하시고. 공포감이. 이거 되게 무서워요, 생각보다. 배꼽이 있을 수 있어. 오, 자, 준비하시고. 왜 그러세요? 상상도 못했는데. 짝. 아이. 이야. 이야. 고무장갑. 맞죠? 무슨 색깔? 이거 촉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자, 예. 느낌으로 색깔을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성유빈 씨가. 느낌으로. 예. 자, 과연. 예. 색깔 느껴집니까? 아, 핑크색 아닐까요? 이건 핑크. 아, 보호장갑. 예, 대부분 핑크색이니까. 나는 회색 써요. 자. 아, 그래요? 꺼내 주시면 됩니다. 꺼내 주세요. 정답입니다.
대박. 오케이. 소름. 성유빈 1점 가져갑니다. 예. 와.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잘한다. 선물로 드릴게요. 가져가시면 돼요. 네. 제가 오늘 선물 대잔치라고 말씀드렸죠. 자, 교체해 주시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팀 누가 가시겠습니까? 네, 저희 팀은 자신 있게 네. 무진성 씨. 지금 원래도 얼굴이 흰데 더 흰 얼굴이 됐어요. 자, 일로 오세요. 무진성 씨. 절대 보시면 안 되고 뒤쪽으로 오세요. 이런 거 잘하십니까? 제가 좀 겁이 많은 편이었어요. 좀 지금 근데 성유빈 씨가 10초 만에 맞춰주셨거든요. 제한 시간은 1분인데 몇 초 예상합니까? 10분 예상합니다. 10분? 지금 본인 팀이 지고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준비되셨습니까? 네네. 1분 시작! 손만 살짝 눈을 감고 진성아 예. 팍 넣어 팍! 자 양 팍 넣어! 그렇지! 그 팍! 이거 없는데요? 뭐가? 아니, 더 내려가셔야 됩니다. 없는데요? 뒤로? 아 뒤로요? 예예. 예. 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움직여요. 뭐가 없는데요? 더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느껴지십니까? 자 시간이 이미 30초가 흘렀습니다. 예, 시간 간다. 확 만져. 호두? 호두요. 이게 뭐지? 호두. 난 이런 호두. 어여. 자 이제 18초 남았어요. 17초. 자 정답을 슬슬 이제 뭐라도 던지셔야 돼요. 자 무진성 씨. 호두? 호두요. 호두 아니라고. 이게 호두가 되려면은 한 천 개. 알았습니다. 3, 2, 라면. 1, 라면 꺼내세요. 정답입니다. 정말 라면. 아니 감쪽이 호두. 호두 같은 라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1초 남겨놓고 맞췄어요. 그래도. 와 이거 대단합니다. 호두라고 두 번이나. 자 호두가 호두라면 출시되면 대박 나겠는데 머리가 좋아지는 호두라면. 자 다음 조심해서. 자 이번에는 김효. 네. 자 우리 그 류승용 씨는 계속 뒤에서 누구 나가시라고. 오늘 파래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요. 또 파래가 몸에 굉장히 좋죠. 그럼요. 그렇죠. 네. 예, 친환경 의상 입고 오셨는데요. 네. 자, 김현 씨 어떻게 되게 네. 세요. 세요? 예, 셉니다. 저 네. 마음에 준비하세요. 심호흡하시고요. 네. 네. 지금 1대1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화이팅. 준비하시고 시작. 이거. 뭐야? 내가 세다 그랬잖아요. 뭐야 이거? 와! 와 움직여. 이게 뭐야? 자 시간은 충분합니다. 45초나 남아 있어요. 김현 씨. 이거 뭐야? 저 혼잣말을 밖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아직 시간 충분해요. 30초나 남아 있습니다. 가발? 어떤 가발인지 맞춰주셔야 돼요. 그 뭐야, 약간 그 막. 빨갛고 노랗고 이렇게 그 포토샵에서 찍을 때 쓰는 그런 이쁜 가발? 그게 아니라 그 머리 취향, 머리 막 그 형태를 빠글빠글 파마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동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동그래 이런 가발 꺼내주세요. 그거 맞죠? 정답입니다. 와. 수고하세요. 이거 분명히 필요하실 일이 있어요.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헤어샵 다녀오셨기 때문에 제가 쓰라고는 안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무승부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로맨스 팀 교체가 되면 네. 어떤 분이 나오시겠어요? 우리 유영 씨는 전혀 겁이 없어요. 저는 네. 자신이 없어요. 유영 씨는 손 눈과 도시 알 거예요. 자 유영 씨 생각은 다른데요. 자신이 없다고 했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지금 장르만 팀이 두 문제를 다 맞추셨거든요. 두 개를. 어떻습니까 지금 기분이? 네, 이미 저희가 지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여기 유영아. 파이팅. 유영아. 파이팅. 상품이 있다니까 상품이. 네. 그리고 여기에서 동점을 거머쥐면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에서 분명히 승기를 잡을 수가 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못 맞추면 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 무조건 맞춰 주셔야 됩니다. 준비하시고 1분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오 이거 확나 확 그냥 확 잡아. 오, 어떻게 유영 씨가 이거를 겁내지 마 유영아 확 잡아 그냥. 지금 우리 오나라 씨는 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확 잡으라고. 확 잡아 그냥. 예. 맞춰도 돼요? 그럼요. 오, 오. 수세미. 무슨 수세미요? 철수세미. 꺼내주세요. 정답입니다. 와. 무진성 씨가 이거 하이파이브도 하셨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2라운드 무승부입니다. 음악 주세요. 함께 즐겨요. 자 여러분 모두가 자 3라운드 자, 이렇게 되면 3라운드가 정말 흥미진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3라운드 점수차를 좀 더 한번 예 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어 요거 가능합니까 진짜? 3라운드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승부예요. 네. 저는 게임이 이렇게까지 흥미진진해요. 지금 이제 댓글 반응 살짝 볼게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화이팅! 언니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금 우리 팬들도 거의 지금 팀이 나눠져 있어요. 로맨스 팀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지금 유영 배우님 너무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오. 예, 손도 섬섬옥수라고. 예, 손을 지금 보시고 자 지금 그리고 나오로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어 그 철수쌤이도 꼭 선물로 드리라고. 예, 제가 선물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 살아있는 게 나왔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지금 2라운드까지 했을 때 1라운드는 장르만 팀, 2라운드는 동점을 지금 무승부를 가져가게 되면서 이제 3라운드만 남겨져 있는데요. 준비되셨습니까? 3라운드? 네. 네. 아, 3라운드는 여러분들의 연기력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완벽 표정 연기 복불복 홍초 게임. 자,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류승룡 씨 홍초짤 워낙 유명합니다. 류승룡 씨가 그 이제 뭐 그 영화제 축하 영화상 그죠 축하 그 자리에서 굉장히 그 홍초를 마시고 찡그린 짤 그게 지금도 레전드 짤로. 그 뭐 워낙 레전드 짤을 많이 만드셨어요. 좀비 보고 놀라는 짤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핫합니다. 그래서 홍초의 공격을 과연 여러분들은 피할 수 있을까? 저희 앞에 지금 세 잔의 주스가 있습니다. 저 주스 중에 한 잔은 홍초, 두 잔은 아주 달달한 라즈베리 음료입니다. 색은 같지만 단 한 잔만 홍초입니다. 각 팀에서 세 분 모두가 나와서 하나씩을 골라요. 그래서 한 분씩 드시면 표정을 숨기든지 드러내든지 교란 작전도 좋고요. 뭐든 좋습니다. 신 대 단 표정을 지어도 좋고요. 신 대 신 표정을 지어도 좋고요. 그래서 상대 팀에서 과연 홍초를 마신 1인이 누군지를 맞춰주시는 게임입니다. 아 근데 저희가 좀 불리한 게 네. 이쪽에는 정말 연기 잘하는 선배님들이 다 포진되어 있으셔가지고 아 맞출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연기로 치면 사실 세 분도 둘째가라면 서럽고요. 무엇보다 이거는 연기와 상관없이 본능에 아. 연기가 나오기 전에 표정이 먼저 바뀔 수 있거든요. 그거를 미세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아 우리 희원 선배님 또 표정 없는 걸로 유명한데 참 표정이 좋아요. 저 지금 즐기고 계신 거죠? 오늘 진짜 연기에 목숨 걸었다. 갑자기요? 갑자기 홍초에? 갑자기, 예 그럼요. 지금까지 연기의 경력 몇 년이시죠? 저요? 김희원 씨? 뭐 30년 좀 넘었습니다. 자, 30년 네. 넘는 세월 중에 오늘 목숨을 걸겠다. 네. 나의 모든 연기. 30년을 바쳐서 홍초 연기를 오늘. 네. 자,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거는 진짜 녹화하셔야 돼요. 엄청난 레전드 짤이 오늘 많이 생성될 예정입니다. 어느 팀부터 가시겠어요? 장르만부터 갑시다. 자, 세 분. 네. 세 분 모두 나와서 골라주세요. 이거 먹고 저희가 어떻게 보죠? 이거 먹고 연기해야 아, 다시 돼요. 돌아가실 겁니다. 아. 됐지? 먼저 볼까요? 이거 먹고 연기해야 돼. 이게 사실 뭘 골라도 뭔지 자. 모르기 때문에 자, 자. 동시에 먹어요? 동시에 먹지 않습니다. 일단 자리로 가셔서요. 아니 근데 저기 로맨스 팀이 우리 표정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볼 겁니다. 지금부터. 아.
자, 저기에 보면 모니터가 다시 오픈이 됐고요. 네. 아, 저는 지금 너무 떨려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무척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희원 씨의 연기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이 현장에 나와 있는 박경림입니다. 연기 생활 30년 이상 되신 우리 배우 김희원 씨, 그동안 유수의 영화제에서 숱한 상을 받으셨는데요. 오늘 그 연기를 총망라해서 인생을 걸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네. 모든 팬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이 어떻습니까? 뭐 지금은 뭐 여기에 다 쏟아붓겠다 뭐 이런 마음밖에 없어가지고요. 홍초 연기 살면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운 도전하는 자세로 한번 해보려고요. 김희원의 홍초 연기 네. 인생을 건 도전. 여러분 너무 떨리시죠?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네. 과연 홍초냐 라즈베리냐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준비하시고. 경희 씨도 네. 모르시는 거죠? 전 몰라요. 전혀. 네. 같이 맞춰봐요. 똑같아가지고. 그리고 이거 제조하신 분도 모르더라고요. 자, 준비하시고 한 모금 쭉 들이켜 주세요. 홍초가 무슨 맛이에요? 신맛이요. 아, 신맛이에요. 극강의 신맛입니다. 아, 예, 어, 신맛 연기하시려고요 지금 벌써? 아니, 자세 잡았지. 자, 준비하시고. 연기요. 어, 같은 팀인데 공격 들어왔어요. 어, 너무 뻔하다. 어, 근데 일부러 뻔하게 했을 와우. 수도 있고요. 그건 어. 진짜 와, 모르는. 어렵다. 아니 한 모금 더 드셔보시면 안 되나요? 한 모금 더? 네, 한 모금 더. 또 알았어, 알았어. 어, 정말로요? 네. 어우, 되게 맛있다. 되게 맛. 지금 아버지 신연기 해야지. 정말. 30년 넘은 연기란 이런 거다. 지금 아, 드시면서 네. 계속 어. 눈에 실패출이 터져가고 있는데요. 준비되셨나요? 유민 씨? 아, 저 네. 지금 연기 경력 몇 년째시죠? 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연기 인생 거실 겁니까? 어, 걸어야겠죠. 네. 자, 성유빈 씨도 10년 연기 인생 겁니다. 과연 홍초냐? 라즈베리냐? 어, 제일 긴장되는 것 같아요. 너무 긴장돼. 저기 죄송한데 아직 한 번 보셨는데 지금 저긴 난리 났어요. 거의 포럼 분위기예요. 자, 유빈 씨 준비하시고 시작! 보시는 팬 여러분들도 맞춰보세요. 과연 누가 홍초를 어, 지금 미세하게 여기 눈 옆 떨리는 거 보셨어요? 아 근데 제가 홍초를 안 먹어봤거든요. 아 맛있다. 맛있지? 달고 맛있지? 아니요 일단 달... 아 이건 마음 안 돼. 과연 이건 연기일까요? 달고 맛있지? 원래 신걸 되게 잘 먹는 편인데 원래 잘 먹는다? 근데 이건 달다? 과연 요 좋아요. 근데 라즈베리가 원래 셔요. 아닌가?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자 홍초짤의 시조세 홍초의 고조선 네. 자 우리 리승님 이미 얼굴을 홍초색으로 맞춰서 그리고 의상도 홍초색을 맞춰서 입고 온 준비된 배우 류승룡. 홍초에 모든 걸 걸겠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하시고 드세요. 원샷 원킬. 알 수 없는 표정입니다. 야, 저 내공과 저 지금, 저거 먹고서도 안 먹은 척하는. 저 지금 야. 순간적으로 로댕인 줄 알았잖아요. 이병헌 따라하는 거야. 와. 어, 자 이병헌 씨 표정 오마주를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근데 그 죄송한데 어느 작품의 이병헌 씨인가요? 이병헌 감독이요. 아 이병헌 감독님. 네. 극한 직업의 이병헌 감독님을 정말 느닷없이 흉내를 내셨어요. 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네. 한 분씩 의견 들어볼게요. 오나라 씨 누가 홍초를 마신 것 같아요? 일단은 승룡 선배님은 홍초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신걸 먹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뭔가 체리에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디테일이 있지. 네. 근데 되게 평온했어요. 평온했다. 네. 오빠는 아닌 것 같고 의학적으로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네. 저희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한 분씩 일단 얘기를 해주시고 아, 그리고 상의 들어갈게요. 누구 같습니까? 전 진짜가 홍초를 희원 선배님이 김희원 씨가 드신 네, 것 같아요. 이유영 씨 누구 같아요? 저는 홍초 크랜베리. 아 저기 크랜베리가 두 자리입니다. 아, 홍초 하나예요? 씨.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충격인데? 두 분 다 홍초 같다. 홍초 같은 크랜베리를 드신 것 같다. 예. 그러면 범인은 와. 당신. 예. 이따가 상의를 네. 한번 해볼게요. 무진성 씨. 저는 원래 이렇게 추리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네. 저는 김희연 선배님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아, 김희연 씨가 네. 홍초 같다. 다른 분들한테 넘어갈 때도 희연 선배님께서는 이 씁쓸한 표정을 계속 이렇게 그 짚고 계시더라고요. 그 신맛이 남아있는. 예예. 예. 좋습니다. 상의해 주시죠. 누굴까요? 자, 김희연 씨는 지금도 씁쓸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과연 이 표정이 정말 메소드였는지. 유빈이는 얼굴이 귀가 빨개지죠. 단 거 보는 거 같은 느낌. 단 거. 아, 근데 저는 결과가 발표되고 네, 네, 네. 나면 정말 진짜. 소름이 끼칠 네. 것 같아요. 희연 선배님 귀가 빨개지셨어요. 예. 여러분들 지금 이곳은 예. 희연 오빠 지금 귀가 빨개지기 시작했거든요. 귀가 빨개지. 아, 그래. 두 모금 먹었으니까. 아, 우리 그 오나라 씨는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세요. 목떨림과 귀 빨개짐. 네. 자, 정하셨나요? 정했어요. 네. 홍초는 누굽니까? 하나, 둘, 셋. 김희원! 김희원 씨. 제가 30년 넘게 참 열심히 살았다고 느끼면서 나야. 저요? 크랜베리요? 라즈베리? 네, 크랜베리?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 나 아니야. 아니야? 그래 이거 아니네요. 출수네요. 아니야. 오빠 아니에요? 저 누굽니까? 그래. 어? 아, 정, 정가 봐요. 얘가 홍초를 안 먹어봤어. 우리가 아니죠. 우리 몰라. 아. 선배님 아시는데 이거 냄새가 좀 강하긴 해요. 류승룡 이병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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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나 많이 드신 우와.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 정말? 대박. 이거를 그렇게 많이 드셨다고요? 아무도 예상 못 했어요, 진짜. 아니 이게 디테일이 엄청난 거예요. 한번 드셔 보세요. 두 분도 한번. 홍초 맛 좀 보세요. 그게 홍초예요. 이게 홍초. 단데요? 아니요, 되게 시지 않아요?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이게 홍초예요. 아우 이거 무슨? 아우 정말 신내가 날 정도예요. 신내가 나 신기해. 아 류승룡 씨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틀리셨고요. 자 교체해 주세요. 자, 아 저희 똑같이 홍초인가요? 홍초입니다. 아, 좋아요. 네. 나 색깔 보면 알아. 자, 류승룡 씨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색깔을 보면 안다. 저희가 감별사분이 오셔갖고 다 세 분 네. 나와주세요. 한 잔씩 골라주시죠. 색깔 정말 똑같은데? 네. 진짜 아니, 그렇죠? 지금 이게 좀 진한, 이게 좀 진한가? 자, 네. 류승룡 씨에서. 좀 진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게 오늘... 홍초 같습니다, 이게. 야, 저희 죄송한데 세 분이 추리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안 맞아. 한 잔씩 가져가 주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 주세요. 자, 이거. 이게 홍초거든요. 우리끼리 하는 거야. 우리 같은 팀이야. 진영아, 우리 같은 팀이란다. 홍초 안 가지고. 홍초 이게. 아, 벌써 연기가 들어간 거구나. 아, 그런 거예요? 정말 몰랐네. 얘는 연기하고 있는 거니? 바꿀까요? 와. 자, 과연? 자, 서로 막 바꾸시고 지금 대단합니다. 열기가. 자. 오나라 씨 마지막에 갈게요. 아, 네네네. 무진성 씨부터 갑니다. 무진성 씨 원래 평소에 네. 신거 좋아하십니까? 아 전혀 못 먹습니다. 전혀 못 먹는다. 과연 저 얘기는 진실일지 거짓일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자 무진성 씨 네. 준비하시고 쭉 한 모금을 네. 들이켜 주세요. 지금 표정은 여유로워 보이는데 목에서 굉장히 끄끄거리시는데요. 지금 괜찮으신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아, 과연 잘한다. 왜냐면 제가 이 작품을 봤기 때문에 무진성 씨가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감을 못 잡겠어요. 유영 씨. 네. 유영 씨 왠지 홍초 잘 드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저 신 거 잘 먹어요. 만약 홍초라도 달게 드시면 되고요. 네. 달면 그냥 달게 드시면 됩니다. 네. 자, 드셔주시죠. 자, 저 미소의 의미. 아, 지금 김희원 씨, 감이 좀 오세요? 네, 벌써 뭐. 아, 벌써 왔어요? 초기 네. 왔어요?
오나라 씨가 먹는 건 거의 뭐 확인 작업일 뿐인 것 같아요. 확인 작업입니다. 아, 오나라 씨는 그냥 거들 뿐, 그러니까 확인 뭐 작업일 뿐. 그냥, 그냥 자, 대충 해놓은. 오나라 씨 편한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평소에 신 거를 너무 잘 먹어요. 레몬을 그냥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거든요. 레몬을 씹어 먹는다. 그거 비싼 건데. 네. 그냥 저는 너무 쉬어도 저는 참을 수 있거든요. 네. 레몬을 마치 뭐 콜라처럼 오렌지 먹듯이 오렌지 먹듯이 아그작 아그작 좋습니다. 과연 오나라 씨는 어머 진짜 어머 오렌지 주스처럼 드시고 계신데 볼 떨림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요. 세 분은 근데 세 분과 결이 또 완전 다르게요. 세 분 다 의연하게 마치 아주 단 오렌지 주스를 마신 것처럼 과연 세 분 중에 한 분은 분명히 홍초를 드셨습니다. 김희연 씨 누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까 확인 작업일 뿐이라면서요. 아니 근데 좀 헷갈리네. 아 이게 누구지? 유빈 씨 누구 같아요? 저는 이유영 선배님. 이유영 씨 같다. 것 같아요. 네. 류승룡 씨, 오나라 씨, 오나라 씨가 다 알겠다. 이렇게 되면 다 갈리거든요. 상의해 주시죠. 과연 과반수로 자 정하시죠. 과연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장르만 팀 로맨스 팀에서 과연 초를 마신 사람은 누구지? 거의 여기는 국제 회의 느낌이에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각 나라의 지금 예 대표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예. 예, 저희 그 준비되셨나요? 예. 과연 하나 둘 셋 하면 이름이 네 로맨스 팀의 홍초는 누가 마셨을까요? 하나 둘 셋 이유영. 이유영 씨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친구 같아요. 네가 먹었니? 아니요. 아, 진짜요? 아 네. 아. 자 지금 굉장히 상큼한 연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나라 씨입니까? 네, 전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게 홍초인지 라즈베리인지 알 수가 없다. 네. 유승용 씨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분이 홍초 감별사이기 때문에 바로 마셔보면. 홍초입니다. 아~ 이게 오나라 씨가 드신 게 홍초예요. 와. 이게 홍초였다고요? 나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오나라 씨. 와. 아, 제가요? 아 오늘 홍초네. 홍초네. 홍초예요 그거? 아니 무슨 홍초를 주스처럼 마셔. 저 이제 앞으로 홍초 주스 마실래요. 그러니까. 아 제가 당첨이군요. 자 여러분. 그래도 게임은 게임이잖아요. 우리가 기회를 한번 드려야 되는데 지금 두 팀 다 틀렸어요. 네. 그래서 각 팀의 대표분이 나오셔서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홍초를 먹는 사람이 지는 걸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게임을 아웃 하시겠어요? 지금 동점인 건가요? 좀 아직? 아닙니다. 지금 아 여기가 지금 이긴 상태예요? 네, 이긴 상태예요. 1대 네. 0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겨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장르만 팀이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1대 1로 해서 한 잔은 라즈베리 한 잔은 홍초입니다. 홍초가 나오는 팀이 지는 걸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게임을 끝내고 가야죠. 해야죠. 가시겠어요? 기회를 드리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이 장르만 로맨스 팀의 찐캠입니까? 그렇죠. 네. 분위기 되게 안 좋은데. 김현 씨. 상품 말씀해 주시면 그때 결정할 수 있는데. 상품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 예, 예. 제가 그 네. 배급사 뉴 팀과 이야기를 네, 네. 다 마쳤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가시겠어요? 네. 가시죠. 가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씩 골라주세요. 누가 나오시겠어요? 저요? 아, 근데 사실 이상해가지고. 김현 씨,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지금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 로맨스 팀 누가 나오시겠어요? 오나라 씨? 네, 선배님. 아, 오나라 씨? 무진성 씨 누가 하시겠습니까? 선배님. 아, 네가 해? 선배님 하시죠. 나? 아.
나 지금 속이 쓰르려고 그래요. 지금 지금. 네, 제가 자, 나갈게요. 자, 나가시겠습니다. 두 분 서주시고요. 일단 지금 운명이 결정된 시간입니다. 1라운드를 장르만 팀이 우승을 했어요. 2라운드 무승팀입니다. 네. 3라운드에서 또 무승팀, 무승부예요. 네. 근데 과연 여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네. 완전히 이기는 걸로 그래야 또 게임이 재밌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홍초를 안 마시면 이기는 겁니다. 아.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나라 씨 먼저 골라주세요. 네. 마시면 이긴다고? 홍초를 마시는 팀이 지는 겁니다. 감이 왔어요. 자, 네, 감이 왔어요. 저, 이거.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아니요. 전혀 안 바꿀래요. 진짜로요? 네. 그냥 가시겠어요? 네. 자, 김희원 씨. 자, 김희원 씨. 두 분 동시에 드십니다. 하나. 로맨스, 장르만 로맨스 화이팅. 장르만 짠 하시고요. 장르만 로맨스 화이팅. 짠. 하나, 둘, 셋. 드세요. 홍초예요? 이거 홍초입니까? 아니 이게 드신데? 응. 이게 되게 달고 맛있는데요? 오나라 씨 축하드립니다. 이겼나요? 예, 홍초 당첨은 김희원 씨였어요. 내가 홍초였어. 와. 저희 이긴 건가요? 그죠? 뭔가 이렇게 싱겁게 이기죠? 저희 이겼다. 이렇게 되면 최종 우승 괜찮으세요? 최종 네. 우승 우린 거야? 오! 우리 저희가 우승인 거예요? 잠깐만요. 홍초 당첨이 우승팀인 건가요? 아니면 홍초 다, 최종 자, 우승부. 우승부 점수판 공개할게요. 이겼는데. 고요 속의 외침. 네, 장르만이 두 개. 그리고 그쵸, 성공해서 장르만 팀이 승. 그리고 로맨스 팀이 2라운드에서 두 분이 무승부, 무승팀, 그리고 승. 그래서 이게 무승부가 됐다고요? 운명이네요. 이럴 때는 그 저기 양궁도 그렇고 엑스텐을 네. 있잖아요. 그쵸? 아까 많이 맞춘 걸로 퀴즈를. 많이 맞춘 걸로? 네. 동점일 때는. 선배님 우리 원팀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원팀. 아니 승부를 갈라야 돼.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이 맞춘 걸로 해서 여섯 분 모두 우승을 차지합니다. 야, 이렇게 해서 지금 예 간별 류승룡 오늘 근데 베스트 포토상을 드려야 된다고 류승룡 씨한테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김희원 씨 너무 수고하셨다고 신 거 못 드시는데 속 괜찮냐고 괜찮으세요? 어 이거 진짜 이거 신 게 아니고 쉰 거 같은 맛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산이 되게 몸에 좋대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좀 더 드시죠. 저거는 제가 가져가서 네네, 마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근데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여섯 분이 모두 우승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상품이 있고 네. 벌칙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동시에 다 팬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르만 로맨스 팀만의 이거는 벌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팬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섯 분 모두 원래 벌칙은 뭐였냐면요. 1인당 5초간 단독 화면으로 애교였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5초씩 해서 모두 30초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늦은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무진성 씨부터 가시겠어요? 김희원 씨부터 가시겠어요? 김희원 씨는 맨 마지막에 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네. 진성 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5초 동안이요? 5초 동안 마음껏 뽐내주시면 돼요. 뭐를 하면 되나요?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정과 뭐 손아트도 좋고요. 뭐든 좋습니다. 5초씩 가는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진성 씨. 어디 보고 하면 되나요? 자, 우리 카메라 감독님 봐주시면 돼요. 준비하시고 5초 시작! 5, 4,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서워요. 빙빙. 전혀 예상치 못한 지금 장르가 나왔어요. 그런가요? 지금 너무 좋았어요. 원래 보통
귀여운 그냥 표정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테이프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뒤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장르만 로맨스 팀입니다. 이효영 씨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5초 들어갑니다. 5, 4, 3, 2, 1. 또 새로운 장르예요. 좋아요. 오나라 씨 기대됩니다. 준비하시고 5초 시작. 장르만 놓으면 뜨. 봤어? 봤으면 오늘부터 너 나랑 이들이야. 이렇게 되면 유승용 씨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지금 좌절하는 분은 김희연 씨고요. 김희연 씨 괜찮아요. 30년 연기 인생에 오늘 모든 걸 쏟아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심호흡하시고요. 류승룡 씨 갑니다. 류승룡 씨 기대됩니다. 준비하시고 5초 시작! 5, 4, 애교 맞아요? 3, 2, 1 대박! 소름! 너무 좋았어요. 호러 애교! 오! 새로운 장르 창시자예요. 자, 성유빈 씨! 아, 살려주세요. 어디 보자. 준비하시고 5초 시작! 오! 우리 영화 대박 나왔으면 좋겠는데 많이 봐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성유빈씨 다시 보기 찍지 마세요. 저기서 안 찍어도 이미 생중계 나갔어요. 다시 보기 꼭 보시기 바라고. 김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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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하시고 5초면 되죠? 5초입니다 5초. 네. 자 원샷 잡아주시고요. 김희원씨 조금만 더 줌 들어와 주시고요. 준비하시고 시작. 오, 무서워요. 진짜 쉬는 거예요? 5, 4, 무서워요. 3, 2, 1. 김희원. 정말 너무 감동이에요. 김희원 씨. 네. 내일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아 정말. 저 남자 대단,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사랑스럽죠. 네. 김희원 더. 예,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너무 이렇게까지 반응이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배우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연을 펼치고 뜻을 모았기 때문에 전체 영화 예매율 1위! 정말 로맨스! 내일 모레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이미 리뷰들 엄청난 거 네. 보신 분들. 그래서 네. 저희가 리뷰 예고편 준비해봤어요. 만나보시죠. 웃음과 호평이 빵 터졌다. 밥 좀 줘. 야! 물 만난 유승용 2연속 홈런. 죽이지? 응 죽을 것 같아. 살아 숨쉬는 티키타카 케미. 어, 죽겠네 지금. 웃음과 따뜻함 진정한 케미 맛집. 근데 이러면 안 되잖니. 아빠는 바람 피울 사람이 없어서 엄마랑 바람을 그냥 배꼽을 가져간 단 하나의 영화. 올해 연말은 위드 장르만 로맨스. 류승룡, 오나라, 김희원, 이유영 장르만 로맨스 11월 17일 대개봉. 네, 자 리뷰 예고편 함께 보고 오셨어요. 이미 보신 분들이 이거는 N차 각이다, N차 관람 각이다, 너무 즐겁다라고 많이들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류승룡 씨 지금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 리뷰 보셨겠지만 물 만난 류승룡 2연속 홈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 말로 홈런이죠. 말로 홈런이다. 부럽다. 소망입니다. 그렇죠. 정말 말로 홈런 저희도 기대를 해보면서요. 지금 앞에 통 속에 보면은요. 수많은 리뷰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감사한 마음을 예 담아서 한 분씩 리뷰를 일단 골라 주시고요. 자, 다 같이 나오셔서 하나씩 골라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한 분씩 자 카메라에 잡히면 그 리뷰를 직접 읽어 주시고 그 리뷰를 써 주신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트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무진성 씨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무진성 씨, 네. 준비되셨나요? 읽어주시죠. 이렇게 극장에서 속 시원하게 웃어본 지가 언젠지 유유 옛날 다 같이 웃고 즐겼던 극장이 떠오르는 영화입니다. 네. 자, 진성 씨가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트잘. 아, 지금 그 특수효과도 하신 거죠? 네. 좋습니다. 유영 씨 읽어주시죠.
연말 연시 배꼽 조심.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네 일상을 웃음 없이 볼 수 없도록 굉장히 재치 있게 그려낸 영화. 러닝타임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배꼽 움켜쥐느라 바빴다. 배꼽 파트 한번 보여주세요. 배꼽 파트요? 배꼽에서부터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예 갑니다. 어. 아 완벽해요. 오나라 씨. 네. 부모님 취향에도 딱 맞는 장르만 로맨스. 오랜만에 가족과 극장에서 즐길 수 있는 영화가 개봉했네요. 장르만 로맨스 짱. 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부모님도 좋아하는 하트 네. 보내주세요. 자 이거 잠 들어주시겠어요? 네. 부모님들이 상당히 놀라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쌈 싸먹는 그렇죠. 쌈 네, 싸먹는 하트는 네. 또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네. 우리가 또 애플 하트는 봤었는데 자 류승용 씨 생활 밀착형 재미 어느새 영화에 흠뻑 빠져 넋놓고 웃다가 뭉클했다가 끝에서는 KO 당했습니다. 익스트림 무비 익스트림 하트 네. 네, 갑니다. 대형 하트로. 네, 대형 하트. 저기 죄송한데 표정도 좀 하트를 담아서 해주면 안 될까요? 예. 아,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유빈 씨. 영화에 나오는 소설 빈 공간처럼 마음속 빈 공간을 채워주는 영화였고 삶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강추. 익무 IJH. 네. 삶의 의미를 담은 하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 예. 삶의 의미 하트 주머니에서 꺼내서 해주셨어요. 김희연 씨. 영화 보기 전에 밥 든든히 먹을 것. 빈속에 보다가 빵빵 터지는 웃음에 배고파지니까. 오. 네, 이런 댓글입니다. 공복 하트로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빵빵 하트. 빵빵 하트로 가시겠어요? 뭐 공복 하트나 빵빵 하트나 아이디어가 하나밖에 없어 보여. 완벽해. 원래 극과 극은 통하지 아,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공복도 좋고 네. 빵빵도 좋습니다. 갑니다. 뭐 집어넣었다. 배고파. 배꼽이잖아. 배꼽. 배꼽을 왜 빼냈어요? 아, 이렇게 배꼽아. 완벽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장르만 로맨스 배우분들이 전하는 여러분들께 전하는 감사의 하트까지 함께 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영화 대박각이래요. 그리고 오늘 보고 확신이 생겼대요. 팀 분위기 정말 좋다고. 완벽하시다. 하트 소장각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해주셨고요. 지금 그 나우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예 대박. 지금 예매했어요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예매율 1위를 기념해서 저희가 예매권 1 플러스 1 500세트 한정으로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00분만 만나볼 수 있는 예 이벤트 지금 댓글창에 위에 공지를 클릭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나오는 아래쪽에 발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 벌써 늦은 밤 인사드릴 시간이에요. 벌써 10시 40분입니다. 저희 웃다가 떠들다가 라이브인 걸 까먹었어요. 방금. 어떻게 해요? 이불킥 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이불킥 하시기 전에 꼭 다시 보기를 어떻게 하면 집에 가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희원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희 영화가 행복한 영화가 이제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장르와 로맨스가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유빈 씨. 오늘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진짜 영화만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분위기 얘기하셨는데 진짜 영화도 분위기만큼 재밌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류승용 씨.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영화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서도 매끈하게 잘 빠진 영화 그리고 건강한 웃음 전염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 보시고 건강한 웃음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사랑을 얘기하는 영화입니다. 사랑하고 싶으신 분들, 사랑받고 싶으신 분들, 사랑 나누어주고 싶으신 분들 다 오세요. 사랑합니다. 유영 씨.
네,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밝은 분위기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영화도 이렇게 밝고 또 힐링되는 무비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고 따뜻한 마음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진성 씨. 네,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 영화가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비토크 라이브 처음이셨는데 이제 긴장 좀 풀리셨죠? 네, 이제 풀렸습니다. 네, 이제 끝나요? 자, 오늘 정말 저는 딱 영화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막 웃으면서 게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마지막에 우리 배우분들이 영화에 얼마나 진심인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지면서 감동이 확 밀려오거든요. 아마 이 영화 장르만 로맨스 보시면 막 웃으면서 내 눈가에 어느덧 눈물이 흐르는 감동을 받는 스스로를 발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무비토크 라이브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작품의 진심이셨던 게임이 진심이셨던 여섯 분의 배우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장르만 로맨스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따뜻한 영화 11월 17일 바로 이번 주 수요일날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위드 장르만 로맨스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예매권 1+1 500세트 한정 지금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영화 장르만 로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